소주를 연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쉴 틈 없이 먹어요. 햄스터처럼. 제가 별명을 좀 햄스터예요. 끊임없이. 보이면, 뭐가 보이면, 오늘. 저희 가서 뭐가 보이면, 오늘. 모든 걸 비우고 오거든요. 네, 잘 먹을 수 있도록. 10월달은 대장금이 보고 있다에 빠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숭아는 영업팀 신입사원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초중고 대학교 때는 항상 밝고 씩씩하고 해맑고 사랑스러운 그냥 권유식 그 자체입니다. 사수 한산회를 따라다니면서 삼겹살 같은 밥을 함께 먹기 시작을 하고요. 그 뒤로 맛있는 음식에 눈을 뜨게 됩니다. 저는 절대 미각을 지닌 대장금의 후회를 맡았고요. 재료의 성분은 물론 뭐 여러 가지 면들을 다 서로 스캔할 수 있는 그런 초능력을 가진 장남을 맡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숭아 역할을 맡은 권유리입니다. 네, 제가 맡은 복숭아는요, 맨손으로도 쇠공을 던지는 투구한 선수 출신이었는데요. 네, 쇠독 알레르기 때문에, 금속 알레르기 때문에, 네, 투구한을 포기하게 돼서, 네, 그 맨손으로 네, 갑자기 영업직의 네, 신입사원으로 네, 도전하게 된 캐릭터입니다. 모든 걸 비우고 오거든요. 촬영 현장에 네, 잘 먹을 수 있도록 잘 비우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음식이 첫 한 숟갈이 정말 너무 맛있잖아요. 그때를 카메라에 담아 주시려고 네, 피디님하고 뭐 감독님, 카메라 감독님이 이렇게 잘 해주셔가지고 사실 뭔데 좀 맛이 없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냥 다 맛있기도 하고요. 쉴 틈 없이 먹어요. 햄스터처럼. 제가 별명을 좀 햄스터예요. 끊임없이 보이면 뭐가 보이면 오물 오물. 저희 가서 뭐가 보이면 오물 오물 오물. 아, 아까 식단 관리를 그 어떻게 도대체 하신 거예요? 이렇게 다 계속 끊임없이 드시면서. 대단하십니다. 제가 오죽하면 정말 괜찮아? 괜찮아? 데뷔가 괜찮아? 촬영하기 전부터 피디님하고 제작진 분들이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주신 덕분에 네, 솔로 앨범을 준비해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되게 즐겁고 재밌게 그리고 마음도 되게 편안하게 하고 있어요. 많이 스케줄적으로 많이 배려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10월 달 저희가 또 이제 10월 11일 첫 방송이잖아요. 네, 10월 달은 대장금이 보고 있다에 빠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